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흔적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죠. 눈물을 훔치면서 쓱 나오라 하는데 수저통에 가지런히 수저 있는데 하나 눈에 띄는 수저가 있었어요. 그 수저는 우리 전라도 말로 달챙이 숟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엔 가마솥에서 막 누룽지를 긁고 어디 모서리 같은 거 이렇게 막 훔치고 또는 집 나갈 때 열쇠 이렇게 쇠통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딱 꽂아놓으면 열쇠가 되고 할머니 머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꾹 찌르면 비녀가 되는 그런 숟가락이었어요.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쓰다 보니까는 이 수저가 그 머리 부분이 동그란 것이 아니라 닳고 닳아진 그러한 숟가락이 있는데 그 숟가락을 제가 어머니 유품으로 다 집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품에 넣고 다니면서 저를 목사 만드신 어머니,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가지고 감동을 주어갖고 국내 선교부장도 한번 했어요. 이것을 집어드는 순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나는 녹이 슬어서 사라지느니 닳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행복하다 라는 그러한 쪽 말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60평생을 살든 100평생을 살든 그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녹슬어서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에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자리에 쓰이고 쓰여서 닳고 닳아진 그런 달챙이 숟가락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먹고 배부른, 그래서 성지를 안 갔어도 배가 뚝뚝 나와갖고 베둘레헴을 품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진, 그래서 내 후대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복음의 터전에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은 나라들, 많은 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한국교회는 지교회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합니다. 나가면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패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로까지 피하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개신교 또 기독교가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이라도 그런 말이 수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적질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찔러진다면 고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회적인 지탄이 어떤 때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구교회는 지교의 일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은 베풀고 또 록펠러 같은 분들은 얼마나 대학교와 교회들을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교회는 잘 섬기는데 밖에 나가서는 엄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달라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14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너그러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감명 깊은 한 사건이 있어요. 뭐 사건이라기보다 생활의 정도가 다르고 삶의 직급이 다릅니다. 천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인간 대접받는 것에 눈물과 감동이 어려있는데 성전에 오면은 그 당시 헌금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연보라 그랬잖아요. 연보. 연보 돈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마음이 합쳐서 생긴 것이 날연보라는 것입니다. 날연보는 시간을 내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겠다. 시간 연보를 한 거예요. 몸으로라도 돼.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날 연보를 드린 그분들의 믿음의 발상, 그들의 헌신, 그들이 종으로 노비로 살면서 초놈을 짝에서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날연보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겠습니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애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막 저의 가슴에 전해지니까는 목사인 나는 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인들 핑계대고 환경만 됐지 드릴 것 없어 이 몸이라 드린다는 그러한 한국교회를 세운 초기 성도들의 그 열성이 너는 몇 프로를 가담하고 있느냐?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남성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는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나 입술은 그렇게 통하지만은 마음은 뭡니까? 골라서 가겠습니다. 입술로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할 자리에서 빠져나갈까? 주 예수님의 일을 깊이 아는, 멀리하는, 외면하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초기 평신도 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대변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네 가지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다. 둘째, 한국교회는 열심히 헌금하는 교회다. 세 번째, 한국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다. 넷째, 한국교회는 민족을 섬기며 이끌었던 교회다 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선교사님이 우리 남선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과연 이러한 보고를 올릴 수 있고 이 보고를 올리는 도상에 나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펼치면은 말씀이 있고 귀만 열면은 들려지는 주님이 원하심의 뜻이 전달되는 일이 무수한데 우리는 열린 것 같지만 닫혀있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행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귀한 어른이 교회에 있으니까 한 젊은이가 장로님을 찾아와서 장로님 저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장로님같이 고귀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과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는지요? 그런 장로님께서 야 이놈아 다른 거 없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말로는 덮어놓고 믿으란 뭐예요? 무조건 믿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의미인데 아, 이 젊은이가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그래 그래가지고 그나마 한 번씩이라도 넘겨서 읽던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열어지지 않도록 지퍼로 잠가버린대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는 신용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라는 소리가 나오면 뒤돌아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해. 아니, 우리 때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있어. 부모님이 소를 끌고 집을 올라가라면 사다리 놓고 소를 끌고 올라갔어. 그런다고 요즘 시대인들이 아유 그래요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합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뭐 그건 이제 좀 다르겠죠. 좀 이따가 선교 초기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과 헌금과 봉사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남선교의 여전도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먼 좋은 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우월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목회하실 때부터 지켜봤으니까는 결혼을 갖고 남성교에서 환영해주면은 먼 큰 대기업에 들어간 것처럼 우쭐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품어주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복음의 역사와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지탱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신앙 모임도 아니고 친교 사교 모임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 마치 노력 동원에 끌려나가는 듯한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이 되어가는 모습들도 시교의 속에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이죠. 역사는 한 시대의 흐름이 축적되어서 쌓여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현재지만은 내일 오늘을 바라보면은 그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스토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모습에 축적된 내용입니다. 선진들 속에서 좋은 것이 잇대어지 못했다거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써내려가면 내일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 운동의 역할이 중요한 내용이죠. 평신도는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남성교회 평신도 쏙 빼버렸어요. 여전도의 평신도 쏙 빼버렸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목회자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숫자적인 사람의 개념으로서의 자리 채움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빠지면은 교회는 무너진 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교회의 미래라고 해서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의 미래야, 여전도회는 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잘 훈련을 받아서 훈련된 그것을 운동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동역하고 성도들과 화합하고 그리고 결집된 마음으로 이 땅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려는 이 운동력이 시교회에서 노회에서 전국연합회에서 활동력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냐면은 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 조지라는 분은 그러게 이 땅의 교회들이여 미래형 교회인 메타 교회를 추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교회의 반대적인 개념은 메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교회를 성장시키고 지교회 안에서 북적대고 지교회만에 의하고 지교회의 큰 성장을 도모하는 거라면은 그러한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이 힘을 능력을 축적하여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메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리아를 한 움큼 주었습니다. 안 빠지게 한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 손가락 사이사이 틈바구니로 어느덧 모래 알갱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 보니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메가교회가 되어서 내 교회, 내 성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발산하고 번성시키고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결국 그 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 교회도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운동력을 나타내기 위한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 잘 전환을 시킬 때 모이는 교회도 건강하고 흩어지는 교회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에 힘을 얻고 잘 훈련을 받아야만이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준비해서 나가면은 안함만 못한 것이죠. 수술을 어떤 분이 받게 되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총무지사로 있는 예수병원도요 수술 대기실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 살아있지만은 이렇게 누워있어갖고 막 그 옆에서 막 수술도 소리 막 나고 막 그러면은요 막 심장이 막 조여온대요. 영안실은 아니지만 그런 공포감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은 안 가봤지만은 나이트클럽 이상으로 조명도 화려하게 그래가지고 누우면은 볼 수 있도록 천정에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있으면은 천장에 말씀이 써있는 것이 안 보여. 드러누워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는 들어가는 순간까지 수십 번 읽어요. 참송가가 들려와요. 매뉴얼에 의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수술의 효과도 극대화되더라. 그런데요, 수술을 마취에 들어가기 전에 큰 수술을 받게 되는 한 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속을 뜯어 선생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툭툭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수술합니다.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거듭 확신있게 전하지 못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 저도 한 20점 믿고 남성교 의장까지 했지만 사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와서 믿다 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뭔 확신이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운동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교회를 먼저 잘 섬겨야 된다. 그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을 얻고 훈련을 받아야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평신도를 많이 가진 교회가 미래 사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지도자들은 지 교회의 노예의 한국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훈련받은 것을 드러낼 때 노하우가 되는 거죠. 노하우. 여러분, 노하우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어떠한 일의 경험치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종사하고 관심 있는 일의 경험치를 그 일을 할 때 잘 합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우. KNOW, HOW. 그래서 노하우라고 말하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영어로 NO, HOW, 노하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거칠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들고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어설프게 노하우 삶을 삶으로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 그 말씀이 인생의 노하우가 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또 먼저 일을 하시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훈련을 잘 본보이고 시킬 필요가 있고 또 배우는 분들은 그것을 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의 운동력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메타교회의 진행, 그 일에 각 지교회에서 노회에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는 크게 평신도 운동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소그룹, 또 하나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라는 그러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중에 소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 교회에 치중된 그러한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그룹이 잘 좋고 또는 남성교회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한쪽에 팔 길이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도 평신도 운동을 하는 남성교회도 조화와 균형이 이룰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밸런스가 맞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 땅에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요즘 유행하고 있죠. 몇 가지 되면 어느 특정한 그런 소그룹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의 모임인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또는 구역회 외적인 새로 신생된 그러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말할 때 그 소그룹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간의 친밀감과 강한 유대관계 형성. 두 번째는 리더를 통해 교인을 양육, 목회자의 역할 양도. 세 번째, 번식을 통해 구성원을 증가시켜 리더가 되게 함. 네 번째, 번식을 위해 전도, 불신자 초청, 초신자 양육에 집중. 다섯 번째, 교회가 지향하는 전도와 성장 중심의 목회 방향에 참여하는 것. 자,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지교회의 부흥 성장을 꾀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것이 바로 소그룹. 물 한 잔 마실게요. 제 아버님이